호국 영웅들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감사합니다 하고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호국 영웅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국 영웅들 감사합니다. 사회자가 참전 용사의 아들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김태우 하고 외치겠습니다. 참전 용사의 아들 김태우. 마지막으로 사회자가 강서구청장은 이라고 선창하면 오른손 들어 김태우 하고 외치겠습니다. 강서구청장은 김태우.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강서구 관내 보훈단체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시 정면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재창을 하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재창하겠습니다. 선열 및 호국 영령 순직 당원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참석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당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태우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가람 최고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상찬 공동선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성민 전략기획부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유영 선대위 상임고문 및 후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구작은 당대표 비서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윤창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보훈단체 참석자입니다. 먼저 강서구 보훈단체연합회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백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강서구 월남참전유공자회입니다. 김진수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문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신광현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강병원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고종록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광복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환남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병훈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태희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문식 운영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서구 재향군인회입니다. 한명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경진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남희 여성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옥 여성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지원 여성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원태 산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성일경 화곡육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방길 가양이동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준기 재향군인회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순옥 여성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참석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먼저 김기현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맡고 있는 김기현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다들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더불어 오붓한 시간을 가져야 될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당설 이끌어 가시는 보훈단체연합회 여러 회장님들과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좀 더 튼튼해지고 그리고 안전해지고 또 대한민국이 잘 살아지고 그중에서도 강서가 가장 앞장서서 선두주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잘 새기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뭐 여기 앞에 현수막을 그 뒤에 있는 백드랍 같은 것들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김태우 후보가 내 빌라를 아파트로 만들겠다. 첫날부터 능숙하게 하겠다.
속전속결 천지개벽시키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있는데요. 그런 마음을 우리 당 지도부가 전적으로 응원하고 뒷받침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찾아뵈었습니다. 강서희 보훈단체연합회 우리 김용백 회장님께 감사드리고 또 월남 참전 유공자의 김지수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강서희 재향군내 한명현 회장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신 것처럼 오늘이 75주년 국군의 날입니다. 국군의 날 행사는 얼마 전에 그 대통령께서 빌 맞으시면서 직접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자긍심을 가지고서 키우고 또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행사를 가졌습니다만 그 자리에 참석해 있으며 저도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을 오늘에 만들어온 이 국군을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시간들이 정말 죄송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그 연휴 기간에도 국토 방위의 임무를 다 성실하게 수행하고 계신 장병 여러분들께 노고의 감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함께하신 우리 보훈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김태우 후보도 좀 전에 말씀드리니까 보훈가족이 후회하시라는데 저희 장인으로는 6.25 참전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저 6.25 참전 유공자의 사위가 되는 셈입니다. 저는요. 오늘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개화산에서 호국 중원 유령부에 참배를 하고 왔는데요. 그동안 잘 몰랐던 사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국군의 날인데 이 강서 쪽에 국군의 날과 관련된 중요한 유적지가 있다. 꼭 가봐야 된다. 그래서 갔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 소홀히 했구나 하는 건 반성과 또 죄송스러운 마음 그리고 이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잘 기리고 그 정신을 후세에 추모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1100여 명의 많은 전사들이 이름이 새겨진 명각비를 이렇게 닦으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오늘 대한민국이나 그리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부터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숙연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렸고 우리 김성태 원장님께서 그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게 혹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우리 김태우 구청장님께서 더 큰 역할을 앞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뒷받침해야겠다. 그래서 이 호흡공을 좀 더 격을 높여서 강서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왔는지 자긍심을 여기서 대화산에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어오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이렇게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니 그래도 호흡 영웅들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으면 아예 가능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훈의식을 깊이 새기고 그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소홀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이고 누구보다도 그 일에 가장 앞장서 있는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장담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출범한 지 1년 만에 국가보훈부를 승격시키는 그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계속 국가보훈처가 아니라 국가보훈부를 격상시켜서 국무위원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정부 내에서의 그 역할과 권한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은 있었습니다만 말만 그러다가 행동이 실천되지 않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출범 1년 만에 과감하게 이 결정을 내려서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별한 마음을 보훈가족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지켜왔던 분들 그리고 자유를 지켜왔던 분들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저희들도 잘 새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국가보훈부가 출범하면서 보훈부 내년 예산이 이 정부의 재정 건전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살림을 타이트하게 축소해서 살려고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 예산은 금년 대비 2천억 원이 증가되어서 약 6조 4천억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편성돼서 국회로 넘어와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2년 연속 5%씩 계속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로 지금 보상금 액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이 월 그 3만 원 이상이 되어서 월 42만 원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6.25 참전 유공자를 대상으로 금년에 그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평가가 굉장히 좋은 것을 알고서 그분들이 한결같이 주시는 말씀이 이제 조금 나도 자부심이 생긴다. 국가가 알아주니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내년에는 이걸 월남 참전 유공자까지 확대하겠다. 그런 예산은 219원, 이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219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예산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 국립 호국원을 좀 조성하는 사업도 내년에 편성되어 있고요. 전국에 5개 호국원이 있는데 안장 시설을 좀 더 확충해서 한 그 463억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만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국가 유공자 보험 가족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옆에 우리 김태우 후보 계신데 강서구 청장을 한 1년 남짓 했었는데 그죠? 아, 그 재판은 뭐 다른 건 다 넘게 하면서 이건 뭐 그렇게 봐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남짓 재임하던 기간 동안에 보니까 보험가족 챙기는 것도 열심히 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조례를 고치겠더라고요. 조례를 고쳐가지고 참전 명예수당 등이 국가 유공자들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급 제외되었던 그 분들에게 매월 5만 원씩 그 옛날에 그 복은 예우수당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매월 5만 원씩 그래서 강서구에 2,760명이 추가로 올해부터 그 이 보훈 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을 했다고 여러분 잘했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1년 짧은 남짓 1년 남짓 기간에도 이렇게 보험가족 챙기는 건 앞장서서 활동해 오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아주 금년부터 뭐 그러겠습니다. 내년에 좀 더 잘 되려 그러면 일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 사람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뭐부터 시작하는지 보면 앞으로 뭐 할지가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그 보험가족을 잘 챙기는데 우리 김태우 후보가 구청장이 돼서 앞장서면 더 열심히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마음을 모아주시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간담회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김용백 강서구 보훈단체 연합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훈회관 연합회장입니다. 우리 김태우 앉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기현 대표님께서 한 가지 빠뜨린 점을 제가 보충 설명해 드리려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예우수당은 저희들이 타구에 비해서 중간 수준 5만 원씩을 받는 것 지금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오셔서 1년도 안 됐는데 저희들이 수고인 사업인 보훈회관을 선뜻 건설해 주시기로 하신 거 있어요. 제 옛날에 하고 번동시장 앞에 보면 문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문화원을 저희 보훈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허락하신 분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태우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 강서구청장,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 김태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개화산에 있는 호국공원을 함께 모시고 방문을 했습니다. 명덕비를 함께 닦고 이름을 하나씩 보면서 그리고 호국 영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두드려보면서 묵념을 했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6.25 당시에 주요 요충 즉 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항을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들이 굉장히 처절한 전투를 했고요. 1,100명이 전사를 했던 그 장소입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정말 많은 분들께서 노하여 주셔서 기념을 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연합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저희 아버지 부친 모시듯이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계신 노로보훈단체 회장님 임원진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모시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한 1년 가까이 하면서 아까 다 나온 얘기인데요. 중복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사용하고 계신 사무실이 협소하고 엘리베이터를 장애인분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별도의 공간, 보훈회관을 옛 문화회관 자리에 마련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확정을 지은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강서구 관내에 계신 우리 나라를 위해서 싸우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다시 구청장으로서 근무를 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렇게 하나하나 살뜰히 챙기면서 잘 존중해서 모시고 이렇게 기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진수 강서구 월남 참전 유공자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남 참전자회 강서구 지회장 김진수입니다.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 당대표님도 또 김태우 후보님 또 그 이하 사무직 직원들 참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특히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또 오셔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월남 참전자 회원이 강서구에 2,350명입니다. 그 고엽제 상위군경 빼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 강서 지회장 맡으면서 우리 고엽제 후유증으로 1년에 2명 내지 3명이 지금 사망하고 있어요, 현재. 앞으로 5년만 있으면은 반으로 줄 겁니다, 반, 인원이. 그래서 작년에 우리 김태우 구청장님한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복지정책을 앞으로는 좀 확대해서 이렇게 어려운 우리 전우들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저 약속을 또 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여튼 시간상 제가 간단히 그냥 말씀드리고요. 여하튼 저는 오로지 우리 회원들 복지 또 가난한 그 미망인들 그 올라갔다 와서 그 남편들이 죽고 고엽제 후유증으로 지금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저 거진 다 일을 하세요. 미망인들 유족이. 그래서 제가 회원을 모집하면서 참 저도 가슴이 아프고 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참 불쌍하고 좀 저 눈물이 날 정도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우리 청장님 김태우 후보님 화이팅 한번 하고 끝나겠습니다. 김태우 후보 화이팅! 다음으로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 김선동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의 보훈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정말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또 보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좀 이번 선거에 임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렇게 보훈단체 여러 어르신들 또 회장님들께서 이렇게 와 한자리 해주고 계시니까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라를 지키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이번 선거에서 강서구를 꼭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보니까 제 자신도 지역이 되게 어려운 지역에서 있습니다만 우리 강서구를 둘러보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먼저 무엇이냐. 저는 강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뽑는 선거, 국회의원 뽑는 선거 아닙니다. 이번에 강서의 살림을, 강서의 발전을 책임질 구청장,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압축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강서가 먼저다. 강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힘 있는 후보 김태우. 꼭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나라를 지키시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김태우를 지켜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태우 후보 보니까 저도 사실은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만 월남전 참전 유공자의 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보훈단체 어르신들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지키시는 그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보훈정책 관련해서도 보니까 벌써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한 10여 개월 정도 구청장을 했는데 벌써 보훈단체를 실질적으로 챙긴 그런 실천력을 보여준 후보가 바로 김태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김태우 시켜놓으면 앞으로 임기 동안 우리 보훈단체 제대로 섬기는 인류 보훈정책에 부응하는 그런 현장 구청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한명현 강서구 재향군인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재향군인회 회장 한명현입니다. 엊그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할 때 대통령께서 귀를 맞으며 행진하는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때 국군의 행사 많이 했거든요. 저는 군대 생활을 37년을 했습니다. 대령으로 예편해서 강서구에 와서 이제 회장을 3년차 하는데 뭐 재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강서구에는 우리 재향군인의 회원이 약 3만 5천 명이 있습니다. 20개 동에 여성회장, 남성회장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재향군인회가 여성회가 있다니까 외부에서 볼 때 그 여성들도 전부 다 군대 갔다 온 사람 아니냐 뭐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우리 재향군인회는 찾아가는 봉사를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청년단도 있고 산악회도 있고 해서 우리 김태우 본장님과 같이 1년 동안 잘했죠. 저희들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중령 때 여기 52사단에서 참모도 했었거든요. 참모도 할 때 여기 강서구 다 와봤습니다. 강남 지역에 있는 11개국. 통합방위협의회를 해보니까 아이고 우리 구청장님이 아주 개념이 잘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강서구 재향군인회는 20개 동의 여성회 그 다음에 남성 약 3만 5천 명의 회원들은 각자 지지는 다 틀리겠지만은 하던 분이 해서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그래드립니다. 그래서 10월 4일이 향군의 날 행사를 올림픽골에서 전국에서 5천 명이 모입니다. 또 김재현 대표님도 그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대통령님도 오십니다. 예, 거기 제가 여기에 온다 그러니까 서울시 회장이 우리 김 대표님을 꼭 초대를 해서 올림픽 그 대통령님과 같이 오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국에 229개 시군구회가 조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에 되는 읍면동은 약 5천 개가 됩니다. 전국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잘만 관리를 하면 아마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마 여기 보훈회관에 있는 9개 보훈단체장님들은 이미 국가로부터 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마땅한 저기 그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6.25 참전하신 분들은 몸으로 나라를 지친 분들입니다. 그리고 월남 참전한 분들은 나라를 몸으로 일으키신 분이잖아요. 월남 가가지고 돈을 벌어다가 우리 재향군인회는 6.25 분도 계시고 월남도 계시고 그냥 막 군대 생활 저같이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꾸 제대로 우리 재향군인회만 얘기하는데 우리 김태우 총장님 예전에 하듯이
잘하면 돼. 예. 박수 한번 치시죠. 다음으로 박성민 전략기획부 총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당 전략기획부 총장 맡고 있는 울산 중구 지역 국회의원 박성민입니다. 저는 구의원을 8년 지냈고 구청장도 8년을 지내봤습니다. 우리 보훈단체 어르신들을 근 20년 동안 모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보훈단체 보훈수당이나 보훈회관이나 보훈단체 어르신들 모시려고 좀 하면은 좌파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못하게 하는지 극렬합니다. 저 친구들이 반대를 얼마나 하는지. 저 친구들이 국가의 정체성이나 국가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바로 선 대한민국 만들고 바로 가는 강서구 만들기 위해서 우리 회장님들이 우리 김태우 후보 꼭 좀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복 입은 영웅들 정말 그 피땀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섰지 않습니까? 우리 당에서도 모든 자산을 다 부어서 이번 선거를 반드시 압승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김태우 후보 정말 꼭 세워서 보훈단체 어르신들 제대로 한번 모실 수 있도록 기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김성태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온 선배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실상 이 좌파가 추구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여러분들을 대한민국 국가의 제일 우선으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하고 희생한 바로 보훈가족 여러분부터 모시고 챙기는 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근국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울람 참전 전후의 아들로서 또 저도 개인적으로 바로 위에 친행이 영천의 국립연청 호국원에 이렇게 월남 참전 이렇게 또 오역 전사자로서 묻혀있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씩 찾아뵙니다만 그런 헌신과 희생 저도 80년대 초에 중동 건설 현장에서 건설인으로 5일달러를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대한민국의 도로 철도 항만 조성해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만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보훈단체 회장님 여러분들, 가족 여러분들이 이번 강서에서 김태우 당선이 이게 진정한 보수의 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국민의힘은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찬 공동선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저까지만 하고 하지 맙시다. 너무 길어. 우리 김용백 보훈단체 회장님 그리고 한명현 재앙준의 회장님 그리고 김진수 참전용사 유공자 회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지키고 세우고 또 우리나라의 근간입니다. 여러분들 앉아계신 어르신들한테 경의를 표하고요. 오늘 제가 보니까 우리 강서구랑 울산이랑 오늘 자매결연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울산의 지역구를 갖고 계신 우리 대표님이 벌써 여기 몇 번째 오시고요. 박성민 부총장이 울산인데 여기 상주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김태 후보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오늘 또 아침에 9시 예배부터 이채기 위원장이 또 와서 저를 괴롭혀가지고 교회 또 같이 우리 김태우 후보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자 그래가지고 또 치유하는 교회 9시 아침부터 또 예배 가서 같이 가서 하고 그거는 또 시용 구용 울산에서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야, 이 울산에 오늘 김기현 대표님이 아마 마음 먹고 박성민 부총장님 마음 먹고 여기 계시는 거 보니까 김태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예? 야, 축하합니다. 하여튼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정말 나라를 이때까지 지켜주셨고 나라의 근간이셨잖아요. 우리 강서구의 근간이 되려면 우리 김태우 후보가 또 당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 어르신들 잘 모실 거예요. 저 김성태 의원하고 저하고 열심히 또 잘 모실게요. 구청장
하고 같이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떻게든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투표장에 나가실 때요 혼자 나가시면 안 돼요. 가족들 손주 손자 손녀까지 다 데리고 10월 11일 날 꼭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시면 김태호가 되고요. 여러분들만 나가시면 김태호 안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까지 다 끌고 보궐선거는 동원선거입니다. 누가 투표장에 많이 데리고 나가느냐에 승부가 갈렸어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 정말 부탁드리는데 가족, 손주, 손녀까지 다 데리고 10월 11일 투표에 나가서 김태우에게 정말 좋은 선물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